자, 장맹룡비 5번째입니다. 출자의 각, 이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를 어떻게 다 다르게 할 거냐, 또 굵기를 어떻게 다 다르게 할 거냐, 이 정말 많이 고심되겠죠. 그렇지만 해줘야 됩니다. 즉 말해서 이 가장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 보세요. 이 팔꿈치만 앞쪽으로 나가면은 그냥 쓰면 각도가 다 틀립니다. 이래 되겠죠. 그럼 앞에 쓸 때는 이 각도 나올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각도, 그 다음에 이 각도, 그 다음에 이 각도. 내리끌 때도 쭉 다 틀립니다.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걸 다 해결됩니다. 단지 굵기는 글핵의 필핵의 두께와 가늘기는 것은 본 의사에 달려있고, 이런 각도 부분은 이 팔꿈치만 앞으로 나오면은 그다음 완법, 내 손바닥이 늘 내를 보고 내 몸을 보고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. 내가 변화 안 줘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앞이 됐으니까 내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. 그거는 본인 의사대로, 여기처럼 제가 이거는 원래 이래야 되거든, 각이. 근데 이렇게 했거든요. 왜? 다른 것보다 더 이건 강조하고 싶고 그랬습니다. 그런 것처럼 이 작자 쓰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쓰느냐,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일 첫째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런 것도 이제 그 자세만 되면은 뭐 변화 안 줘도 됩니다. 여기서 이래 왔으면 밑에는 그냥 이래 옵니다. 절로 다 틀리거든요. 그래서 이 팔의 각도에 따라서 이 가는 방향, 놓이는 방향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. 다만 내가 이건 이번에 다르게 한 변형시켜 볼까?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. 그때는 다르게 충분히 해도 되고요. 그건 왜냐하면 작자의 의도니까요. 이런 부분들도 늘 말씀드려요. 이 부분 와서 방향 한 번 더. 예, 그래 요것이 해결됩니다. 절대 한꺼번에 이게 안 되거든요. 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부수의 운용상 그렇습니다. 여기 와서도 멈추어서 딱 부수를 멈추고 모아가서 이 부분이요. 예.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. 이거 쓰는 각도가 어떻게 틀릴 것이냐. 그런 거요. 이 각도 마찬가지겠죠. 여기는 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둘, 셋. 이거 어떻게 다 변화시킬 거냐. 정말 글씨를 그냥 쓸 수 없겠죠. 그러면은 어떻게 매일 변화돼야 되고, 각도, 뭐 필압. 보세요. 첫째 이제 뭐 필압입니다. 붓에 이제 그 필압을 어떻게 놓을 거냐. 두 번째 속도겠죠.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. 세 번째, 경중. 무겁고 가벼움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. 이런 게 요 한 글자 속에 다 나와줘야 됩니다.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은 할 때 이걸 이제 가는 속도, 필압과 속도와 경중이 다 틀려야 되잖아요. 이런 것도 마찬가지. 인간세도 내 이거 필압, 각도와 이걸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것이냐. 근데 처음에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.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. 다음 이런 핵도 여기서 이 점 올라가고 이 점 내려오고 이 점 처리하는 거. 예. 이것도 각도 같은 거 다 정말 중요하죠. 그래서 이 갈고리도 마찬가지겠죠. 와서 붓을 모아서 방향 정리하는 거. 예, 요런 부분. 이런 점도 와서 방향 전환하면서 핵을 써줘야 됩니다. 이렇게. 예, 요 쓰는 거. 그래서 한 핵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수양된다는 것은, 마음 수양이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, 이 글씨 쓰는 동안에 내 마음에 망상이 없고 내 마음이 다른데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수양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도고, 그래서 예술은 종교와 동일합니다. 똑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기도 뭐 다 물론 중요하지만, 글씨 쓰면서 이러한 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이 이 예술 세계가 종교하고 동일한 겁니다.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. 정말 글씨는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.